건물을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움직임 싸움으로 이끌어 나오고 있는 박진영, 여기서 싸웁니까 그냥? 오, 이거? 오! 주인공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장현우는 우주 관문, 그리고 첫 번째 유닛 공호 포격기, 그걸 또 봤습니다. 분강정렬 바로 대군주 끊어주고요. 추가 유닛은 예언자, 대군주 잡고 난 뒤 찍었습니다. 박진의 대군주는 10시 쪽에 숨어있고요. 영화를 더 찍어주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우간에서 나오는 유닛이 뭔지 가르쳐주는 거 멈춰야 돼. 멈춰! 네, 일꾼 하나 점사 장현우 성공했고요. 예언자 본진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 여기서 사도 두기 일꾼 네 개 잡았고요. 오, 박진혁이 여왕 좋습니다. 번식지 올려주고 있는 박진혁. 장현우는 우간을 더 건설하고 있어요. 장현우 입장에선 저거전이 또 나온 건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병렬과의 GSL 6강을 앞두고 있는데 또 저거전을 해야 돼가지고 이병렬한테 보여주는 정보가 더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지금의 플레이는 굉장히 무난한 그냥 트리플 이후의 투우간. 이병렬과의 경기에서는 좀 뮤탈리스크에 허무하게 지긴 했죠. 이번 경기는 조금 더 안전하게 우간 로보 트리플 거기다 우주모험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 추가 멀티 못 찍게 일벌레 하나 잡아줍니다. 킬수가 4킬, 대군주 하나 일꾼 3개 잡았어요. 대군주 이소급을 할 때는 바퀴여왕 뚫길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대군주 이소급을 해서 대군주를 빨리 움직인 다음에 점막을 깔고 여왕으로 점막을 핀 다음에 바퀴 괴멸충 여왕으로 상대방의 기지를 미는 그런 플레이. 정지왕 소음을 이후에 펄서강선 일꾼을 좀 잡아줍니다. 장현우는 추가 우주관문까지도 건설하고 있어요. 조금씩 일꾼을 굉장히 잘 털어주고 있는 장현우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많이 잡다보면은 박진혁 쪽의 타이밍이 조금 어긋날 수 있겠죠. 공호포격기 그리고 불사조 하나는 어떤 의미일까. 일단 뮤탈리스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동지탑 아직 완성이 안돼 있거든요. 너무 유닛이 안 보이다 보니까 뮤탈리스크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진혁은 상대방 기지 이제 완벽하게 더 보러 갑니다. 로광 지원소와 함께 함대 신호소까지 봤고요. 불사조 뽑는 것도 봤고. 저거 링 어떻게 들어왔죠? 저거 링 들어왔는데 일단은 공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하고요. 분열기가 안 잡혔어요. 체력 20. 박진혁 그래도 보고 찍었기 때문에 뮤탈을 찍는 그런 악순환은 아니었고 타락기를 찍어주면서 공중 장악 뺏어올 준비합니다. 결국 그냥 뮤락기를 가나요? 야, 뮤락기 가는 거 지금 3우주 관문에다가 함대 신호소까지 있는 거 봤는데도 뮤락기라. 뮤탈과 타락기 이미 돌았고요. 공포기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뮤탈 봤어요. 야, 충전소 가충전소 켰고 광자포가 오래 버텼어요. 오, 이러면 오히려 코너에 몰렸는데요. 분강정렬 타락기 점사. 충전소 가충전이 광자포를 살렸습니다. 일꾼 두 개밖에 안 잡혔어요. 박진혁 10가스까지 채취를 하고 있긴 한데 첫 번째 뮤라키 타이밍이 제대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지상군 점사 타락기 또 끊겼고 또 오우. 자, 집정관 만들어주고요. 그 집정관을 점사하는데 점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타락기가 잡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장현은 입구 단속 해놨나요? 입구 단속! 아, 문 단속! 요거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본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일단 앞마당부터 확실하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박진혁. 사실 박진혁의 저글링들이 공업이 아직 안 돼가지고 생각보다 광전사와 건물을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움직임 싸움으로 이끌어 나오고 있는 박진혁, 여기서 싸웁니까 그냥? 이거? 오, 뮤탈리스크가 공업포격기한테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좀 싸워주는 모습 나왔고요. 앞마당 난리 나는데 문단속 한 번 때문에 이때까지 수비 잘하고 있었던 장현우 피해를 많이 봅니다. 거기다 이쪽 전투도 충전소가 과충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뮤탈리스크. 일꾼 많이 잡혔고요.
감염충 에너지 연구도 해주고 있습니다. 초음 멀티를 늘리는데 지금 본진이 꽉 날아가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고 볼 수 있어요. 뮤탈이 많은데 왜 불사조를 안 찍는 거죠? 불사조 아닌가? 불사조 맞지 않나? 그냥 힘으로 집전관으로 뮤탈 대처하고 오 조합으로 밀겠다. 반면에 박진혁은 이거 완전히 엘리전 가면서 본진에 가시촉수 짓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우주관문 유닛부터 못 나오게 지금 수전탑 날리고요. 솔직히 공업 포격기 대 뮤탈리스크는 뮤탈리스크의 필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만 못 끊었고요. 이거 마고로 옵니까? 뮤탈리스크 마고로 오는데요. 과연? 뮤탈리스크가 확실히 공업 포격기보다는 기동력에서 좋죠. 거기다가 진균번식까지 집중간 순식간에 날렸고요. 저글링도 왔습니다. 진균번식 여왕 다 끌고 와야 되고 진균번식 계속 써야 되고요. 지금 공업포격기는 빨리 각개급파를 해야 됩니다. 진균번식 다시 한번 헛방 잘 피해주는 장현우. 이번 한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군력이 끊어주는 박진혁의 뮤탈. 박진혁의 뮤라기 뮤탈 10개 더 찍힙니다. 뮤탈 18 끼고요. 감염충도 살아있는 상황. 장현우가 올라왔는데 지금 본인만 피해를 받고 상대방한테 피해는 거의 못 줬단 말이죠. 저글링 들어갑니다. 본진 장악당하겠는데요. 멀티 하나 날리긴 했지만 박진영 이미 일꾼 다 살렸고요. 본진 다 날아가요. 고리스는 공격도 되고 아드레날린 분비선 될 수 있거든요. 후속 잘라준 박진영의 움직임. 박진영의 움직임이 더 가벼운데요. 더 가벼운데요. 감염충 어딨죠? 원래 숨어 있습니다. 살모사도 있습니다. 살모사 에너지 채우고 있어요. 이거 본진 못 지켜요. 엘리전 들어가는 박진혁 집정관 봤고요. 전략 소환으로 어디 왔죠? 아웃인가요? 멀티를 앞마당을 제외하고 다 날리는데 성공하는 장현우긴 한데 본인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공이업 저글링들이 본진을 계속 때려주고 있습니다. 박진 이번에는 일꾼도 많이 잡히긴 해요. 광선사 때문에 저글링으로 본진 연결체까지 날릴 수 있는 상황. 오 잠복 해놨어요. 야 잠복 미리 해놓은 거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장현우도 9시라 이 센터 멀티가 아직 돌아오고 있고 우리 장현우는 멀티 다 날린 거 알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지금 돈을 더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본진과 앞마당 자원은 거의 다 떨어지는 단계라가지고 박진혁이 지금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다시 완성시키고 병력을 더 섞을 수만 있으면은 이거는 토스가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혁은 시간 주면 안 돼. 박진혁 지금 가야 돼요. 박진혁 감염충도 왔습니다. 신경 기생충 업그레이드는 안 해놨고요. 기생폭탄 있거든요. 관측소 못 뽑겠고요. 추억자 정리합니다. 집중관 여기 못 들어와요. 기생폭탄 다시 한번 기생폭탄. 오 여기서 잡혔고요. 집중관만 따로 끊어주고 감염충도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저거의 병력이 압도적으로 센 상황. 시간은 프로토스 편이긴 하거든요. 돈을 더 먹고 있긴 한데 아 그 시간 안 줄 것 같습니다. 진균번식 압도하네요. 뮤라끼 박진혁의 뮤라끼 우주관문을 본 상황인데도 뮤탈과 타락기를 선택을 해서 장현우에게 오늘 다시 한번 저그전 패배를 안겨주는 박진혁. 진균 지지.